있고 제가 이분들을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. 우선은 저희 신곡 어떻게 마음에 드셨나요? 네. 저희 회사에서는 저희가 이걸 신곡이라고 부릅니다. 네, 가까이 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항상 가수분들은요 무대에서는 언제나 빛을 낼 수 있어요. 왜냐면 스태프분들이 많이 계시고 조명 뭐 이렇게 화려한 또 댄서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지만 사실 이분들은 정말 가수를 빛내주기 위해서 무엇보다 자기 몸을 아끼지 않고 많이 흔들고 다치기도 하고 합니다. 근데 아시다시피 KBS 전속 네 안무팀이시고요. 우리 제일 예쁜 김진희 언니를 가서 모셔드립니다. 예쁘죠? 근데 저는 이분의 비밀을 안 봐요. 얘기해도 돼요? 혹시? 애 셋인 거는 제가 비밀로 네, 너무나 네 정말 가수분들은 이름을 알지만 댄서분들은 이름을 모르잖아요. 다시 한번 김진희 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그리고 다음 또 너무 예쁘죠? 네, 저도 사실 나이는 몰라요. 안 물어봤어요. 근데 저보다 어린 것 같기는 해요. 네, 이분은 김형란이라는 예쁜 이름을 갖고 계십니다. 댄서분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마지막에 이 신나는 노래는 이 두 분 덕분에 즐거웠다고 생각이 듭니다.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가시는 길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요.